7-500. 비거리는 저 잘 나가고 랜딩할 때 더 수월하대. 어느 정도 고기 제압이 잘 된대.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? 폭이 여기 있는데? 쳐서 넣으면 안 빠진대. 어떻게 고무장갑으로? 체결할 때도 분리할 때도 비틀면서 하면 된대. 근데 안 비틀어지고 지금. 줄자르기에 안 되는데 수조장갑 안 돼요? 아 이거 된다고? 이거 된대. 한번 해보라고요? 안 빠지면 불량이. 네 쳤어. 어 그러네. 되네. 아 이거 도장 되네. 수조용장갑 확실히 안 미끄러져. 역시 시청자는 천재예요. 제가 샷.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. 오늘은 레드펄스 표님하고 돌돔 대결을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낚싯대에 사용할 거는요, 낚싯대가 좀 바뀌었어요. 꼽기식으로 BP7-500, BP7-500, 그리고 릴은 레드펄스의 BR8030, 라인은 모노 16호 60호 뽕돌로 해서 구멍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꼽기식을 제가 처음 써봐요, 레드펄스에서 나온 거를. 근데 훨씬 돌돔 잡기에는 진출식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길이가 일단 제가 기존에 쓰던 게 GT3045예요. 4m25라는 얘기죠. 그런데 5m가 되니까 훨씬 더 쉼새나 입질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물반 고기반이에요. 여기는 투자도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. 알겠죠? 아 물반 고기반은 맞죠. 제가 못 잡아서 그런 거지. 핫동님은 못 잡혔어요. 다른 사장님들은 전복만. 자 전복. 아 점주업 전복이 여러분들 1kg에 55,000원 상당히 비싸죠. 이런 비싼 걸 먹여요. 전복은 사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육각설기를 했어요. 작아서 조금 더 잘라내야 되는데 작아서 그냥 덜 잘라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딱 꼬치를 이용해서 넣고 쭉 내리는 거예요. 돌돔이 비싸요. 근데 이 바늘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쓰다가 휘어지면 또 바꿔야 돼. 바늘값도 무시 못해. 바늘값이나 미끼값이나 막 많이 들어가요. 만들면은 정신건강에 해로워요. 저 자리가 봉희 형님 육자 잡은 자리에요. 저기 여기서도 돌돔 입질하면 배고픈 것도 싹 사라질 텐데. 와우. 또 입질 왔대. 천천히 해라. 기다려. 너무 빨리 채지 말고. 확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려. 얘도 왔어. 쌍으로 왔어. 여기가 무섭게 왔네. 야, 쌍으로 왔어. 챘네. 왔어? 챘어. 뭐야? 돌돔이야? 뭔데? 돌돔 아닌 것 같은데? 뭐야? 놀. 아, 놀돔이네요. 그쵸? 집자리 앞에. 놀돔이네, 놀돔. 놀돔 삼자. 씨. 놀돔. 나왔을 때는 뜰 채로 서로 이제 잡아주기로. 나오셨어 입질 지금. 와우. 아이키 뭐지? 아니 오늘 이긴다니까 내가. 오늘 잠 푹 주무셔가지고 오늘 컨디션 좋대요. What the fuck? 아 나는 일단 어저께 너무 피곤했어. 전날 수영 많이 먹었지. 그리고 아침에 운동했지. 근데 중요한 거는 해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배고픈데 막 거기 있지.
그러고 그래서 잠 푹 자고 나온 사람하고 다르지. Shut up! 여기 가는 데는 빠를 때 한 7, 8, 늦게는 물이 너무 빨라고 조금이하고 물때가 느릴 때 다리 밑을 가는 거야. 보고 와볼게요. 자리가 있나 없나. 자리 있다 있어. 아, 이 자리 오랜만이다 진짜.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하더니 사짜 잡았던 자리. 엄청 센데? 엄청 세. 와, 무사 봐봐. 여기는 잠수함, 일명 우리가 다리 밑에 잠수함 포인트라 그래요. 이게 잠수함 포인트, 잠수함 대가리 같다고 해서. 바람인 것 같은데 바람 엄청 세가지고. 1번대? 1번대 앞에 보이는 거. 어? 뭐해? 아씨. 탔다. 와, 잡았다. 뭐예요? 선뱅이. 선뱅이죠. 선뱅이. 그죠. 잘 살아라잉. 아니야. 와, 던지자마자? 박았다고? 돌돔이야? 잡았어? 뭔데? 놀래미 됐어. 우와! 맞습니다 여러분들. 던지자마자 스볼 놀래미. 크다시브레. 애도 참 짜네. 자, 마지막 해창 때 기적적인 입질 한방 가자. 진짜 그러면 드라마. 어? 어? 진짜? 방금 때려줬어? 내 말 끝나자마자? 뭐? 드라마를 찍는다고 지금? 방금 여러분 앞에 때 때린 거 보셨어요? 네. 안녕히 계세요, 어? 여러분! 아니야? 내가 갑자기 왜 저래? 뭐 건드렸는데? 그치? 돌돔 입질 맞지? 어? 꽂아 버려. 자, 드라마 찍자. 한 물어 버려. 네가 나와야 돼. 그림 산다. 그래, 해창이다. 아, 큰 고기가 건드렸다고? 안카드에 있던 게 팍 빠졌어. 아, 그치, 큰 놈 맞았지. 세게 때리던데. 배고프다 배고프다. 쭉쭉쭉 가져가라 가져가자. 쭉쭉쭉쭉. 아, 춥다. 저까지 이제 낚시 마무리하고 이제 갈 준비할게요. 한번 확인하러 먹방하러 갑시다. 오오오오. 놀래미 놀래미하고 예 울어. 비싼 미끼 전복 써가지고. 자, 우선은 미끼 먼저 넣어놓고 통발 확인할게요. 진짜 두 마리 또. 자, 여기 두 마리 또 있습니다. 샴짜. 감사합니다. 야, 이건 안 넣나? 벌써라? 아, 넣는다. 저쪽에다가. 일용할 양식은 잘 잡았어. 대상어를 못 잡아서 그렇지. 대상어는 또 월요일날 도전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빼갖고 넣어야지 이거. 위에 꽃 하나 딱 올리면 되겠네. 태양 같은. 어제 그렇게 신나게 놀더구만. 자, 그치. 돌미, 또 통 돌미, 그 다음에 요것도 통 물어, 그리고 서더리들.
뭔가 깜찍한 여성스럽기도 하고. 근데 남자죠, 그죠? 여자 아닌 남자죠. 어, 이 생선 미쳤어 지금. 야, 난리 났어. 이리로 가. 안 돼. 바로 뛰어오르는 거 없어. 혼자. 허허, 바로 뛰어오르는 거 없어, 혼자. 뭐 고추 이런 거 안 필요하니? 필요하지, 당연히. 청양고추하고 막 슬라이스하고 배 먹을 때. 야, 저 이거 도마 없냐? 응? 도마? 달달하다. 응? 배가. 맛있네. 돌돔이는 미친 듯이 먹더니 은혜미 취급 안 하려고. 조금씩 잘려놔. 너희 왜 좋아? 이미 못하나? 관심을 보이나 보고. 오, 관심 보이네. 오, 가져가네 막. 와. 오. 우와, 난리 났네. 우와, 생선 맛있다냥. 오, 쟤는 갑자기 잘, 적극적이야. 쟤는 잘 먹어. 와, 어? 우리 풍자 놀래미에 한장 했구만. 가리는 게 없어. 여러분, 손까지 들고 먹는 것 봐봐. 와.